잤어요? 자고 일어난 지 한 30분 됐어. 늦게 잔 것 같은데. 아니야, 자고 아까 중간에 깼다가 또 자고 또 깼어. 요새 뭐 오래 자지를 못하고 3, 4시간 자고 딱 일어나. 아유, 죽어 그러면은. 안 그래도 듣고 있어. 아유, 아랑곡에 지금 내려가고 있어. 너 카페로 갈 거 아니야? 알았어. 나도 그쪽으로 갈게. 네.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새로 장만해서 자료를 다 옮기는 과정, 물론 백업 디스크는 따로 있고요. 설치 프로그램이나 각종 그동안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재설치하고 설정값, 컴필레이션을 좀 잡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게임하느라고 며칠 동안 농땡이 좀 부렸죠. 또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타다야 고발에 대한 경찰의 입장,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타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왜? 법을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때 그딴 식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유권 해석을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것뿐이지 법을 어긴 건 아닙니다. 국토부나 서울시나 공무원들 뭐 때려줄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날씨가 태양이 조금 뜨겁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 삼성 강북병원 가시죠? 삼성 강북병원. 삼성병원에 저 직진하셨고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택시가 월급제를 했으면 손님이 어디 가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 태울 텐데 몇십 년 동안 월급제를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택시 회사가 잘못된 거지. 기사가 하기 싫어서 안 했나. 짧은 거밖에 못 봐요. 당장 내가 돈이 좀 싸게 뭘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그쪽으로 열어 쏠리는 거 같아. 이 타다 한두 대 지나가는 거는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이 만약에 타다가 이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딱 포장이 되면 지금 딴 데도 또 나와 있거든요. 파파라고 이런 회사가 우후죽순으로 다 생기는 거죠. 길게 보면 서비스가 훨씬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정권 바뀌고 누가 이제 바뀌면은 없었던 일로 원래대로 원위치. 그리고 자기네가 안 하잖아요.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외주하고 다 주고 그냥 내 돈이 아니니까 이거를 먼저 다 타파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뭐든지 솔직히 공무원은 늘려도 괜찮아요. 왜? 안정적이니까. 대신에 사무직을 늘리는 게 아니고 기술직을 늘려라 바깥에서.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주간에 좀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타지 않을까요? 없죠. 아, 오히려. 예, 밀리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 잠깐. 이제 퇴근을 일찍 들어하니까 네. 술을 안 마시고. 맞아요. 그래서 택시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저녁에 없어요. 한시면은. 평일에는 보통 12시면 다 끝나고. 12시에도 한 팀? 두 팀 정도? 그러면 땡이에요. 금요일 빼놓고 목요일 오후 잠깐 뭐 회식한다는 팀들 뭐 그다음에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은 아예 없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 그러지만 되는 데는 또 돼요. 아니 할 게 없어요. 할 게 자영업자들 솔직히 나가면은 전부 다 퇴직한 사람들 치킨집 아니면 커피숍 젊은 사람들 창업하는 것도 다 보면은 거기서 이게 한계죠. 맨날 치킨만 먹고 맨날 커피만 먹고 그런 건 아닌데. 택시도 보면은 많이 변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택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월급제가 아니지만 보통 평균 150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150이 안 되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50 갖고 생활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들은 150 주면은 땡큐죠. 그러니까 맨날 기사들 보면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법인 택시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산악금 빼고 이제 남는 거를 이제 자기가 가져가니까 뭐 한 달에 200이 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 이런 데만 싹 골라서 가고 장거리만 뛰려고 그러고. 근데 택시 요금이 비싸버리면 그런 게 없어질 텐데 또 그렇지도 않네요. 어렸을 때부터 아껴야 잘 산다. 저는 저까지 그런 세대예요. 택시를 타면 안 된다고 배워온 거예요. 맞아. 소비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제 윗세대까지는. 저는 이제는 그 인식이 좀 바뀌어서 택시도 많이 타고 돈도 좀 쓸 때는 쓰고 전방에 과속 방지 벽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못 해요. 짜장면 값이 오른 건 생각해요. 다들 야 많이 올랐네 10년 사이에. 근데 자기 봉급 오른 건 생각 안 해. 봉급이 얼마 올랐는지를 거의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은 과연 내 지금 받고 있는 봉급들이 제대로 받은 건가 그럴 텐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언론 자체도 그래요. 맨 노조에서 뭐라 그러면은 노조는 뭐 그냥 빨갱이고 나랑 얘기 틀면 다 빨갱이에요.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내리실 때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승인 요청 중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